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과 오미크론 우려감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1%대 중반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는 5G 통신 장비 종목인데요.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등 미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투자 확대가 내년부터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을 22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섹터가 내년 상반기 때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버라이즌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객사를 지금 확보할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 전일 뭐 아부다비, 이제 중동 쪽에서도 지속해서, 베트남 쪽에서도 지속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2년도에는 5G 관련 매출을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성장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RFH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로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신 장비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전기차 쪽이든 조금 더 이제 앞단에 있는 전방 산업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멀티플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면은 22년도에는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이 약 35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가 워낙 통신 장비 섹터가 약세였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기반으로 내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쯤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볼 가격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RFHIC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서령용 부장님, 미국 증시는 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우리 증시 흐름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국내 증시도 뭐 미국 증시 따라서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일 저녁에 되는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조금 더 나눠질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페셜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슈는 반영됐다고 보고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미국장은 상승했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먼저 선반영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조금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장 후반쯤에는 일정 부분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하락세는 뭐 어차피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시지만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